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들으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작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워서 꼼짝하기 싫을 땐 그냥 눈 감고 누워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오디오북 감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재미있는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오늘 소설은 김주영 작가의 서울 구경입니다. 시골에서 어머니와 형수가 서울 구경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서울 와서 그분들은 서울 구경을 재미나게 했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구경을 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알지만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소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함께 서울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주영 작가의 서울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구경 김주영. 늙은이의 나들이란 처음부터 번거롭기 마련일 것은 노인네 자신도 알고 있었다. 힘에 부쳐 앉은 자리에서 무릎 한번 꺾고 일어서기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두더지 굴속보다 더 어두운 귀에 무슨 놈의 쇳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오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눈앞부터가 침침하고 고요하여 하루의 일과란 게 안개밭을 무작정 헤매는 기분이었다. 간혹 젊은 놈들이 귓볼에 대고 잡아먹을 소리로 뭐라고 떠들어대곤 했는데 그게 무슨 수작들인지 알아낼 재주 또한 없었다. 낯선 물건이 겨우겨우 눈에 보여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두 살짜리 젖먹이 어르듯 대뜸 코앞으로 가져와서 냅다 흔들어 보이는 통에 눈뿌리만 얼얼하게 아팠다. 모든 일이 번거롭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손이 떨리는 데다가 이젠 어금니조차 사가 내려앉고 보니 음식이란 것을 눈앞에 두고도 속만 태워야 할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젊은 녀석들이 알사탕이라도 와작거려 씹어 돌리는 꼬락서니를 볼 양이면 괜히 심통만 사나워져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먼 산으로 눈길을 돌려봤자 먼 산이나 가까운 산이나 높낮이가 또한 그게 그거여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덤덤하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신세를 가지고 서울의 둘째 아들 집을 찾아 나서야겠다니 맏아들인 동석은 기가 막혔다. 서울에 닿기도 전에 여행길 어디쯤에서 발표 죽기 꼭 알맞은 신세를 가지고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한 건 분명 망령이 시작된 것이라고 동석은 생각했다. 물론 동석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게 통하지를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든 부득부득 가야 한다고 나서는 노인네 때문에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애새끼들이라면 사탕으로라도 얼러보고 안 된다면 매질로라도 다스려보련만 철들고 해묵은 노인네를 애들처럼 다스릴 수는 없었다. 며칠 전에 서울의 재수씨가 편지를 보내왔다. 김장감 고추 마늘을 사붙여달라는 그 편지의 끝에 미운 놈 죽사발에 콩나물 찍어 붙이듯 가능하다면 시어머니께서 한번 올라오셔서 서울 구경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빤한 거칠의 인사가 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이빨은 옆에 내가 앞뒤 사정 가늠해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일러바친 것이다. 아는 게 병이라더니 그래도 보통학교 문전 출입계나 했다는 옆에 내가 근심이라면 근심이었다. 그 후부터 노인네가 자꾸 보채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불 덮고 주무시라는 부탁도 못 알아들으시는 주제에 또 그런 말씀은 어떻게 그리 속속들이 알아새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편지 한 장을 촉촉히 적어 보냈겠느냐고 눈물 또한 옷 앞섭을 홍곤히 적시면서 노인네가 아들에게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동석은 한동안 저러다가 지치면 그만이려니 싶어 못 들은 채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노인네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고집이 아니라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만사 돌아가는 이치에 어수룩한 사람이겠거니 생각되던 노인이 단식투쟁이란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별 수 없이 동석은 두 손을 들었다. 그러나 항복을 하고 나니 문제가 더욱 커진 감이 없지 않았다. 이틀간 맹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 그나마 뼛골에 남았던 몇 줌의 힘조차 몽땅 없어진 상태였다. 지금이야말로 여행을 시켜서는 안 될 처지에 놓였다. 빚진 놈 달래듯 얼러보았으나 쇳불은 단김에 빼야 한다는 속담을 모를 리 없는 노인은 그대로 못 들은 채 돌아눕고 말았다. 옛날에 글 몇 줄 배워 익혔다고 푼수 없이 내갈긴 서울 재수 씨의 편지 한 장으로 그런대로 잘 모셔온 나이 70 넘은 늙은 어머니의 한 목숨을 끝낼 위험이 컸다. 결국 노인의 소같은 고집을 꺾어 돌릴 재간이 없었다. 두 눈자이가 퀭한 노인을 이끌고 정거장으로 추적추적 나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늙은 시어머니의 북어같이 깡마른 한쪽 팔을 겨드랑이에 끼고 정거장으로 나가는 옆에 내의 떡판만한 엉덩이는 또 왜 그렇게 커서 밉던지 옆에 내의 속셈이나 할망구인 마음이나 그게 그거다 싶어 동석은 웃고 말았다. 노인네가 꼭 서울로 가야 한다면 며느리인 제가 모시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집안 사정을 며느리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뼈만 앙상한 시어머니 곁에서 2월에 핀 복숭아꽃 모양으로 발그레에 얼굴을 상기시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내였다. 어보다 매를 맞춘다더니 옆에 내 생각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동석은 모른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바쁜 추수철에 거둬들일 일은 아직도 들판에 사정없이 쌓여있는데 옆에 내의 억척 같은 일손 하나 잃는다는 게 다만 안타까울 뿐이었다. 다 죽어가던 노인네는 버스 정거장에 모셔다 놓으니까 또한 물먹은 미역 타래처럼 펄펄 살아서 차에 오르는 뒷발굽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귀도 갑자기 잘 들리게 된 건지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라니까 어따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길가에 똥 싸붙이고 올까봐 그러냐? 라면서 옛날 아버지에게 하던 습관을 잊어버리지도 않았는지 살짝 윙크까지 했다. 오래 살고 볼 일은 70 노인네 윙크하는 꼴을 보는 일이었다. 참을미를 몹시 심하게 해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준비한 것이라곤 비닐봉지 5개가 전부였다. 어쨌든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동석은 속으로 빌었다. 하기야 그렇게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자기보다는 학식도 좋고 그만큼 출세도 하였고 살아가는 근본부터가 자기와는 다른 처지의 동생이었다. 농사짓기 싫어서 후딱 서울로 떠난 녀석이 과학실험기구 만드는 회사 사원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더니 어찌 뒹굴었는지 기술도 익히고 신용도 익혀서 제대 후 다시 복직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워낙 타고난 손재주가 좋은 놈인데다 윗사람 기분 맞춰주기도 잘하는 동생임을 동석은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동생이었다. 가을론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도 형인 자기는 하루 종일 논바닥을 기어다니며 이삭을 주었지만 동생은 메뚜기나 잡아서 구워 먹거나 논둑에 앉아서 버드나무 피리를 불거나 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갈 참이면 자기 것보다는 동생의 것이 몇 배나 많았다. 녀석은 나무의 볕단 쌓아놓은 곳에서 벼 한 단을 숫째 쑥 빼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제 욕심껏 잘 놀고 부모에게 칭찬받는 것은 언제나 동생 편이었다. 지금은 대학을 나온 옆에 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게 동생의 처지다. 그런 처지의 재수 씨에 비하면 동석의 옆에 내야말로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였다. 손바닥에 구정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발 뒤축에 흙 마를 날이 없었던 게 옆에 내의 처지였다. 원님 행차에
졸개 나팔 분다고 기왕 일이 이렇게 벌어진 마당에 노인네 서울 나들이에 같이 달려보낸 일도 잘한 일이라고 동석은 속으로 위안을 삼았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야말로 온몸에 힘이 쑥 빠져 있었다. 기찻간에 마주 앉아 오면서 두 사람은 멀미에 시달려 모질게도 토해댔다. 며느리가 토하면 마주 앉았던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먼저 토하면 마주 앉은 며느리가 뒤따랐다. 그런 면에서 이 고부간은 기분 맞고 장단 맞았다. 여행길에는 속이 든든해야만 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감자국 끓여서 우겨놓은 걸 6시간 기차 타는 동안 죄다 토해내고 나니 속이 고무풍선같이 휑하니 빈 것은 둘째치고 차창으로 보이는 산천의 높낮이가 그게 그거였다. 착간에 인간들이 널리 깔리고 쌓였건만 어느 놈 하나 다가와서 등 두드려주는 일도 없었거니와 물한 그릇 떠다 바치는 얼간이는 더욱 없었다. 죄다 토해내고 서울역에 내리니 흡사 겨울나무에 매달려 시달리던 뱀 껍질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몰골이 되어 가지고 꾸역꾸역 밀려나가는 승객들 틈바구니에 끼어 개찰구 밖으로 그런대로 용하게 밀려나갔다. 두 사람의 몸뚱이에서 피어오르는 고약한 냄새는 말할 나위도 없고, 노인네는 이젠 완전히 눈동자가 풀려서 넘어지면 곧바로 송장이 될것 같았다. 그래도 서투르게 보낸 소식이 서울에 닿긴 닿았던 모양이었다. 개찰구를 나와 한참 두리번거리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쳤다. 어머님! 두 사람은 그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 같지 않아 내쳐 역 광장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에 어머니라고 부르던 똘마니가 어디 한둘이던가. 어머님, 동해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미를 찾아내어 끌어당기며 서울 아들이 이렇게 부르짖어도 노인네가 그 말귀 새겨들을 리 없겠지만 옆에 섰던 형수가 그만 알아듣고 고개를 돌리니 물찬 제비같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련님이 자기들 옆에 서 있었다. 그를 보자 형수 씨는 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착간에서 당했던 창피스러움과 망신과 그리고 피곤이 한꺼번에 호소되어 뜨거운 눈물로 쏟아지려 하였던 것이다. 형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는 어렵게 짝이 없던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도련님은 그들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두 사람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형수 씨는 은수저 같은 도련님의 손가락을 부여잡고 반갑고 눈물겹고 다행스러워하였다. 그때까지도 노인네는 아직 아들이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꾸 안고 싶었다. 이젠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형수에게 잡힌 손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엉거주춤 그냥 두어두면서 동희가 물었다. 어찌 되다니요? 어떻게 올라오시게 됐느냐고요? 기차 타고 왔지요? 무슨 연유로, 무슨 일 때문에 올라오셨냐고요? 형수는 도련님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긴 했으나 모른 채 하는 놀이밖에 없었다. 동서가 편지 보냈대요. 집사람 말입니까? 예. 집사람이 무슨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올라오라 카대요. 저런, 이 바쁜 농사철에? 농사는 우리가 짓지 제가 무슨 벼한단 날라준 일도 없었건만 그래도 형수 씨는 고개가 푹 꺾였다. 노인네는 그제야 자기 아들이 앞에 와서 있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안개 속 같은 데서 희끄무레하게 달덩이 하나가 떠오르더니 이마가 보이고 코가 보이고 눈자위가 보이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다. 이놈, 네가 동희 아이가? 바지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해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노인네가 비로소 입을 연 것이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소리 질렀다. 가까스로 정신 차린 노인을 보고
또 정신을 차리라니. 이놈의 서울은 도대체 정신을 몇 개나 가져야 냉큼 둘째 며느리 옆에 데려다 줄 것인가 싶었다. 오냐 이놈아, 내 금방 정신 차렸다. 아들 녀석이 또 풀썩 화나낼까봐 노인네는 조마조마하면서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곧장 쓰러질 듯이 왜 그래요? 쓰러지다니 이놈아, 니놈 보러 왔는데 내가 왜 쓰러져?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오냐 이놈아? 네, 이놈 저놈 안 할게 이놈아. 제 어미가 그러는데도 동이는 이놈 저놈 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이었다. 하기야, 그런다고 노인네의 말버릇이 당장 고쳐질 리는 없었다. 어찌됐건 깨어진 사발이고 쏟아진 물이었다. 동이는 노인네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어 택시 정류장이 있는 대로 끌고 갔다. 게다가 형수까지 함께 올라왔으니 이것도 신경질 날 일이었으나 지금 곧장 시골로 되돌려 세울 수도 없는 터였고 또 형수를 돌려 세우고 나면 이 미역짐 같은 노인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집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을 저지른 편지질을 한 둘째 며느리는 집구석이 없었다. 노인네는 문을 따주는 식모의 손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이거사, 그래,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잉? 제가 왜 고생스러워요? 참, 할머니도. 이런 자식, 말대답도 또록또록하다. 똑똑하지 않으면 식모질도 못해먹는다고요, 요새는. 그래, 그래, 니는 식모다. 여자가 시집을 오면 다 그런 기다. 내가 왜 시집을 벌써 가요? 아직 앞이 창창한데요. 이런 녀석, 그래도 입은 살았구나. 차마 시어머니가 눈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식모를 며느리로 잘못 알겠는가 싶어 그냥 두어두기로 했더니 착각이 점점 심해지는지라 참다 못한 동희가 그냥 냄새투성이인 제 어미를 덥석 안아다 응접실 소파에 곤두박았다. 어머니, 걘 우리 집 식모입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라니까요. 일하는 애니까 네 옆에 내지. 그 사람은 지금 밖에 나갔어요. 어딜 나가? 밖에요. 그럼 이제 그 여잔 누구냐? 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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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모라니까요. 그럼 내 옆에 내는 어디 갔냐? 요리강습에 갔어요. 요리강습이 뭐냐? 지지고 볶고 굽는 것, 음식하는 것 배우러 갔어요. 쯧쯧, 불쌍한 것. 친정에서 배워온 줄 알았더니 불쌍한 것이 얼마나 고생이겠냐. 동희는 아이고, 이 한 덩어리도 아닌 두 덩어리의 원수를 어찌할꼬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무너져 내려앉은 것 같은 어미 앞에 서서 동희는 담배를 연거푸 두 대나 피웠다. 식모라는 건 무슨 구경 났다고 부엌문을 열고 나와 힐끗힐끗 엿보고 있는 데다 또한 형수는 지치지도 않았는지 염치도 없게 20만 원이나 주고 사들여 놓은 선반의 이조백자를 덥석 잡아들고 밑구멍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미우면 똥이나 싸지 말라고 촌년이 뭘 안다고 탐을 내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저러다가 떨어뜨려 퍽썩 깨뜨리기라도 한다면 어떡하나 싶어 동희는 속으로 조마조마하기 이를 데 없었다.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그만 주무세요, 어머니. 금방 소파 속으로 파묻혀 들어갈 듯한 노인을 보고 아들이 싸움하듯 소리친다. 아이다, 인연이 오는 걸 봐야 내가 잠이 오지. 곧바로 올 테니까 염려 말고 주무세요. 형수신 어머니 데리고 건너방으로 가세요. 그 사람 들어오면 건너방으로 들여보내지요. 탁상에 놓인 전화기를 금방 잡아먹기라도 하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던 형수가 언뜻 놀라 도련님을 쳐다본다. 도련님의 명령이라 움찔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눕히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있으려니 감자를 껍질째 삼킨 듯 속이 아리고 높은 천장이 이마에까지 내려와 덮인다. 속이 거북하다고 했더니 식모회가 흰죽 사촌벌인 수프인가 뭔가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자꾸 먹으란다.
짭짤하고 비릿한 맛이 사람의 입맛을 뒤틀리게 하였으나 메뚜기 낯짝같이 반질반질한 방바닥에 또 토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형수는 어금니를 악물고 다 먹었다. 그놈의 역겨움을 참아내느라 힘을 쓰고 나니 사타구니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그 고생 중에도 서울에 잘 왔다고 생각한 형수는 그놈의 요리 강습을 가능하다면 서울 있을 때 동서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했다. 잠이 들려 하는데 저쪽 집안 어디에선가 딩동댕동 하고 양은 그릇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금방 식모회가 네, 지금 나가요. 어쩌고 쫑알거리며 현관으로 나가서 중얼중얼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으나 형수는 거북한 속으로 깜빡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집구석으로 돌아온 동희 여편네는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된 까닭을 듣고 그만 까르르 웃었다. 이봐, 남 속상한 줄 모르고 웃긴 왜 웃어? 그럼 우습지 않고요? 이거 전부 당신이 책임져야 돼. 왜 내가 책임지우? 당신 어머니고 당신 형수지. 내 어머니고 내 형수예요? 이런 서커스를 벌인 장본인이 도대체 누군데? 그럼 한번 다녀가시라고 말한 내가 잘못이란 말이오? 편지에 의뢰 그렇게 써야 도리일 것 아니오? 그걸 곧이곧대로 새겨들은 쪽이 잘못이지. 이봐,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게 인사치레인지 진심인지를 가려낼 재간들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소박하고 순진하고 때안 묻고 직선적이고 얼씨구 잘 논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당장. 난 지금 시간 없단 말이에요. 강습회 끝나려면 아직도 나흘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꽃꽂이도 나가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동희 옆에는 다시 배를 잡고 웃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아.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이 답답하고 습기차고 숨 막히는 곳에서는 때론 저런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소화가 잘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소화제 안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다행이. 그때였다. 안방문이 휙 열리더니 낯짝이 배찍장같이 하얗게 질린 형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문을 연 형수는 잠시 걷잡을 수 없는 딱한 표정을 짓더니 느닷없이 안방 한가운데다 대고 참고 참았던 것을 화르르 쏟아부었다. 동희는 온방 안에 창자 밑바닥 물까지 다 토해놓은 형수의 꼬라지를 어쩌지 못한 채 멀거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변소를 찾아 집안 여기저기를 허둥대다가 안방문을 열어보았을 때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았다. 토악질로 눈자위가 멀겋게 상기된 형수가 가까스로 구역질을 수습하고 쥐어짜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어쩌지요? 변소가 어딘지 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저러나 하루 종일 시달리던 속이 이제야 시원하네요. 웃어대기에 정신없던 동희 여편네가 그제야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안방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달려나온 식모가 질겁해서 코를 싸매고 돌아섰다. 캥거루처럼 앞발을 들고 섰던 동희 아내가 돌아서는 식모를 소리쳐 불렀다. 얘, 네가 가면 어떡하니? 내가 왜못 가요? 이거 치워야지. 정말 오늘 저녁은 별거리야, 정말. 그러나 식모는 끝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형수는 얼결에 치마를 훌렁 벗어서 두 손으로 그걸 주워 담았다. 할수 없는 일이었다. 식모 방을 제외하고는 안방과 건넌방 두 개뿐이었다. 소화 잘 된다고 열 올려 떠들어대던 아내였지만 자신의 안방에다 들이대고 토악질을 쏟아 놓았으니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몸 뉘고 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솜같이 지쳐 잠이 든 노인네를 이부자리째 싸서 들어다가 안방으로 옮기고 동희 내외는 잠자리를 건넌방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밤새 치마를 빨려니 그놈의 세탁장이란 게또 집구석 안에 있어서 온 집안이 냄새투성이였다. 시골 같으면 그 맑은 개천물에 한두 번 휘휘 내젓고 나면
냄새도 찌꺼기도 홀랑 벗어지거늘. 이놈의 집구석은 어찌된 노릇인지 변소도 세탁장도 온통 집구석 안에 있으니 형수는 다만 불편하고 미안스럽고 속상할 뿐이었다. 빨래를 마치고 널고 나니 시계가 없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첫닭 회치는 소리가 날 때쯤은 되었을까 싶었다. 그러나 이놈의 동네에서 닭 회치는 소리가 들려올 리는 없었다. 울며 겨자 먹는 꼴이 되긴 했지만 형수는 운에 없는 안방 차지가 되었으니 기뻤다. 남의 안방 구경을 속속들이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깨어보니 집안은 아직도 회색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어제의 피곤으로 늦잠을 잘 법도 하건만 동석의 옆편네는 워낙 억척이고 또 시골집에 있을 때 버릇대로 피곤이 파뿌리같이 엉켜붙어도 새벽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나 옆에 누운 시어머니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다. 그녀는 다시 문을 열어보았다. 서늘한 어둠이 응접실에 무겁게 고여 있었다. 집안은 무덤 속같이 조용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법석을 떨어놓는 바람에 식구들 전체가 몹시 지쳤던가 보았다. 그녀는 늪에 내려온 곰처럼 조심조심 응접실로 나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살펴볼 건 살펴보고 만져볼 건 만져보았다. 소파에 앉아보기도 했다. 새벽에 일어났다면 옆에 내가 곧바로 몸을 움직여야 할 텐데 그녀로서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뿐이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으나 모든 것이 허공에 붕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응접실 한가운데 멍청하니 서 있다가 다시 소파로 가서 앉았다. 그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전화벨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벨 소리는 갑자기 이 집의 느끼한 새벽 어둠을 발기발기 찢어놓으며 요란하게 울어댔다. 그녀는 흠칫 놀라 얼결에 수화기를 들고 말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는 수화기에서인지 송화기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는 거의 일방적으로 쏘아대기 시작했다. 아주머니시죠? 안방 아주머니시죠?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울이라는 데가 용하긴 용한 곳이구나 싶었다. 벌써 누군가가 자기가 이집 안방에서 자고 일어난 아주머니라는 걸다 알고 있다니. 그녀는 무작정 대답했다. 예, 안방에서 잤어요. 그러시군요.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얼른요. 여자는 매우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벽에 이런 방정맞은 여자가 있다니. 오라니, 어디로요? 글쎄, 아줌마가 아기를 낳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아주 급해요. 어서 좀 와주셔요. 내가 왜? 아저씨도 출장 가고 없단 말이에요. 어서 좀 와줘요. 난 너무 무서워요. 거기가 어딘데? 참, 아주머니도 뒷집 순자예요. 바로 뒷집. 그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밖으로 나가 바로 뒷집이란 데를 쳐다보았다. 과연 뒷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뒷집으로 뛰어갔다. 이 새벽에 모든 것이 어둠으로 잠겨 있는 이 주택가에 유독 그 집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불끈불끈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다. 물론 뒷집 식모는 놀랐다. 문을 열어줘 보니 분명 앞집 안방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 집이 언제 누구에게 새를 놓았던가? 웬 냄새가 물씬 풍기고 굵은 곰같이 눈자위가 움푹 기어들어간 옆에 내가 대문으로 머리를 쑥 뒤밀었던 것이다. 그러나 워낙 사태가 다급한지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방을 가리켰다. 안방 아주머니든 바깥방 아주머니든 거지 발사기 같은 여자든 그걸 가리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허우적거리며 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선 짐꾼처럼 땀을 흘리고 있는 뒷집 여자 앞으로 꼬꾸라지듯 엉겨붙었다.
여자는 거의 눈이 뒤집힐 정도로 다급해져 있으면서도 손에 무엇 하나 잡혀 있는 것이 없었다. 힘을 써야 할 옆에 내가 그저 배추 잎사귀 같이 딱 발라진 침대 위에서 나뒹굴기만 하니 애새끼가 기어 나올 리 없었다. 우선 다급한 대로 시트 자락을 부욱 찢어서 침대 난간에다 잡아매고 한쪽 끝을 옆에 내에게 내밀었다. 이걸 잡아요, 이걸. 아니, 그걸 왜 잡아요? 왜? 이걸 잡아야 힘이 나요. 누구세요? 누구든? 당신 잡아먹을까봐? 그 여자는 침대 난간에 메인 끈을 잡긴 했으나 그걸 잡아당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산모의 귀싸대기를 냈다, 짝소리나게 패주면서 말했다. 당기라면 당겨요. 안 당기면 네가 죽어, 이년아. 안 그래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판에 웬 늑대 같은 옆에 내가 새벽같이 쳐들어와서는 임신부의 귀싸대기를 패주고 있으니 여자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 여자는 겁이 덜컥 났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마음대로 소리쳐요. 집구석이 떠나갈 듯이 소리쳐요. 그러나 어금니를 꽉 물고 그 소리를 죽여요. 가슴으로 소리를 지르고 입으론 소리를 죽여요. 그래야 아랫배에 힘이 가요. 끈을 단단히 잡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일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맞아 죽을 판국이었다. 임신부는 처음 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도 같이 달려들어 줄다리기 하듯 임신부와 함께 끈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두 여자가 꼭두새벽에 시트를 찢어 침대 난간에 메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낯짝이 힘얼건 도시의 사내아이 하나가 내질러지고 있었다. 산모도 땀이요. 그녀도 땀이었다. 두 여자가 구정물에 헹군 듯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악쓰고 용쓰는 사이 뒷집 식모는 부엌에 서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날이 밝았고 앞집 뒷집 모두 잠에 깨었는데 앞집에서는 형수 씨가 어디를 갔는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소풍 나간 돼지 새끼 잃어먹은 놈 찾듯이 집안 여기저기를 아무리 뒤져도 형수 씨가 없었다. 냄새 나는 곳만 찾아다녀도 있을 그 옆에 내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걱정이 태산 같은데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에 나가보니 형수 씨가 서 있었다. 어딜 다녀오냐고 붙잡고 물어보았더니 새벽이 그 난리를 쳤던 모양이었다. 아이의 뒷집에서 미역국으로 아침까지 얻어먹고 겨울 스웨터 한 벌까지 얻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아침 해장거리가 없어 몸이 들쑤시던 판국에 땀 한번 시원하게 흘리고 나더니 어제의 피로한 기색이 씻은 듯 말짱해 보였다. 이번에는 동희가 꺽꺽 웃기 시작했다.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듯한 형수의 이상한 행동에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겨우 눈을 뜬 시어머니에게 둘째 며느리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코를 싸잡아 메고 요리 강습에 나가버렸다. 처먹으면 소화 안 되고 토악질이 나는 수프인가 뭔가를 만드는 법은 왜 저렇게 꼬리를 쳐가며 배워야 하는 건지. 그 소갈머리를 알다가도 모를 사람은 형수였다. 어젯밤만 해도 서울 온 김에 그 요리 강습이가 뭔가를 소날의 동서와 같이 다녀봤으면 싶었으나 그 음식을 먹고 토악질하고부터는 마음이 싹 달라져 버렸다. 쫄랑거리며 대문 밖을 나서는 소날의 동서를 그녀는 덤덤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옆에 내가 나가고 보니 동희는 잠시 암담한 기분이었다. 이 푼수 없는 두 여자를 어떤 식으로든 구슬리고 얼러서 재빨리 시골로 되돌려 세워야겠는데 계산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하기야, 옆에 내가 잠시 올라오셔서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구경도 하고 내려가시라고 편지에 썼다지만 좋은 음식은 먹고 토하는 입장이겠고 또 마누라는 요리 강습소에 다니고 있는 입장이니 그걸 마저 배워 요리해서 먹자면 시일이 걸릴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쉬운 대로 창경원 구경이나 시켜서 내려보낼 생각이 섰다. 그는 그날 하루 회사를 쉬기로 하고
아침 느지막이 어머니와 형수를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 통 눈앞이 보이지도 않는 노인네가 무엇을 보겠다고 힘들여 서울에 올라왔는지 그 심사가 의심스러워 동희는 다만 어처구니없는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함부로 내뱉었건 그렇지 않건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줘야 그나마 형제간의 정에 금이 가지 않을 것 아닌가. 햇볕 환한 밖으로 나서니 자신이 흡사 염소 장사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까만 염소를 몰고 빌딩가의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그 염소 장사. 괜히 그런 생각이 스멀거리고 치받쳐 올라와 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얼른 택시를 잡아탔다. 창경원으로 곧장 갑시다. 운전사가 힐끗 뒤돌아보며 말했다. 곧장은 못 갑니다. 왜요? 길을 따라가야지요. 동희와 운전사는 똑같이 웃었다. 운전사의 말대로 길을 따라 20여 분이나 달려 창경원 앞에 이르렀다. 차창을 죄다 열어놓았는데도 노인네는 참얼미를 시작했다. 불이 나게 창경원 앞에서 그들은 내렸다. 여기가 어디냐? 희미한 눈을 들어 노인네가 물었다. 창경원입니다. 창경원이 어디다 쓰는 거냐? 쓰는 게 아니고 보는 곳입니다. 뭘 봐? 온갖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모아놓았어? 그저 보는 겁니다. 보고 즐기는 거죠. 구경거리니까요. 별 사람들도 다 있구나. 창경원아는 매우 조용했다. 이 아침에 길을 쓰고 창경원 구경을 나올 사람이 도시에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도시에서 살아남지를 못할 것이다. 휑하니 찬 기운이 도는 동물 막사를 돌아보면서 동희는 팔짱 낀 늙은 어머니가 우리 안에 갇힌 그먼 나라에서 온 동물들을 제발 차근차근 보아주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그렇건만 같이 간 형수 씨가 간혹 하마의 낯짝이나 물소의 뿔을 보고 놀라며 감탄할 뿐 정작 실컷 구경해야 할 장본인인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저건 물개입니다. 예전엔 단두 마리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외국에서 많이 사들여 왔죠. 동물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 물장구 치는 것좀 보세요. 겨드랑이에 낀 어머니를 흔들어가며 저걸 좀 보라고 아들이 재촉하였으나 할망구는 천근 같은 눈시울을 뜰 심사가 못 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느릿느릿 원숭이 막사 앞으로 다가갔다. 막사 속에 숨어있던 원숭이들이 아침 일찍 찾아온 이 귀한 손님들을 보자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소리를 꾀꾀 지르는 놈, 철망을 좌르르 타고 올랐다가 그네로 답싹 매달려 거꾸로 대롱거리는 놈, 철망 사이로 새까만 손을 내밀며 뭘 달라는 시늉을 하는 놈, 선반 위에서 몇 번이고 물구나무 서기를 해 보이는 놈, 제 새끼를 끌어안고 이를 잡아 제 아가리로 집어넣는 놈, 어미 등에 업혀 깝죽깝죽 턱짓으로 까부는 놈등 원숭이 막사는 그야말로 부산하고 시끄럽고 먼지나고 더러웠다. 귤껍질, 과자봉지, 떡조각 이것저것 주워서 까보고 발려보고 헤쳐보고 던져보고 얌얌 맛보는 놈, 퉤퉤 뱉어내는 놈, 처먹다가 목에 걸려 나자빠지는 놈.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전원 보래요. 새끼 나온 지 며칠 안 되네요. 형수 씨가 흥분하여 막사를 향해 소리치곤 하였으나 동희는 그 지저분한 막사 앞에서 곧장 떠나고 싶었다. 그들은 홍학이 있는 곳으로, 하마가 있는 곳으로, 낙타가 있는 곳으로, 뱀, 호랑이, 늑대, 양, 곰의 막사를 두루 돌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어머니, 구경 잘하셨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동희가 다시 물었다. 난 안개 속이다. 늙은 어머니가 차 안에 꼬꾸라진 채 겨우겨우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침침한 눈에 어제는 그렇게 피곤했으니 노인의 눈 자위가 바로 박혀줄 까닭이 없었다.
둘째 며느리의 그다지도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먼길 마다않고 달려왔건만 귓결에 들리느니 쇳소리요. 눈앞에 보일만 하면 휙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으니 그놈의 서울 구경을 해질녘까지 하고 다닌데도 노인네의 마음에 남아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동희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 이 늙은이가 아무리 다그쳐 물어보아도 무엇을 구경했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으므로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창경원 구경 한번 멋들어지게 했구나. 그말 한마디만 던져준다면 아들의 체면도 설 것이고 또한 부랴부랴 시골로 내쫓을 이유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나마 남산의 케이블카라도 한번 태워줄까도 생각했으나 케이블카 위에서 눈잠이 하얗게 뒤집고 폭삭 꼬꾸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싶어 곧장 집으로 모셔왔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인네는 딱 한마디를 했다. 아이고, 난 구경도 싫다. 무엇이 눈에 보여야 보고 자시고 할것 아니여? 동희가 애간장이 타서 어머니께 물었다. 그럼 어머니, 무엇 하러 올라왔어요? 내가 서울 구경하러 왔더냐? 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경하러 왔지? 그럼 구경하세요. 어머님이 집안 사정 구경하시기에 몇 시간 걸린다고요? 노인네는 대답이 없었다. 아들이 오후에 남은 시간을 헛되이 다 써버릴 수 없다 하여 부랴부랴 오후 출근을 하고 난뒤그 집에는 다시 두 여자와 식모만 남았다. 왜 이렇게도 고요하고 쓸쓸한 것일까?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살고 따뜻한 집안에 앉아 있건만 마음이 왜 이렇게 텅빈것 같을까? 그텅 비고 허전한 것의 정체를 노인네는 가려낼 길이 없었다. 시간이 되면 응접실에 걸린 벽시계가 커다란 소리로 시간을 치고 전화기가 때때로 쨍쨍 울고 식모가 쪼르르 달려나가고 그러고는 다시 짙은 고요함이 짓누를 듯이 집안을 덮쳐왔다. 온종일을 가도 방문 한번 열어보는 놈이 없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똑같은 자세로 화장품이 놓여 있고 주전자가 놓일 곳에는 반드시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허전한 마음이 온종일 가시지 않았다. 골목 밖에서는 공놀이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는데 어쩌면 그먼 소리가 노인네의 먹은 귀에는 아련히 들려오는 것일까? 오늘 저녁에 낳은 뒷집 아이가 간혹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노인네는 깜짝깜짝 놀라는 시늉을 하였다. 해가 완전히 빠져서야 밖에 나갔던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둘째 며느리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가 따져 물었다. 여보, 일을 어떻게 해? 언제까지 있을 거래요? 글쎄, 이상하게 창피하고 모욕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나 이게 뭐야? 안방을 빼앗기고 건너방 신세가 되었잖아. 할수 없지.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참아야지. 오늘 창경원 구경했다는데 왜안 돌아가지, 정말? 할수 없지. 노인네가 눈이 나빠서 뭘 구경시켜 주어도 보지를 못한다고. 큰일이야, 정말. 그 눈이 떠질 때까지 이 집에 사뭇 진을 치고 눌러 있을 거 아닌가 몰라. 그 멍청한 동서도. 너무 그러지 마. 곧 돌아가겠지. 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렇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언제 내려갈 거냐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 바라건대, 저쪽에서 체면 차려 냉큼 일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눈치라면 고무의 발바닥같이 새까만 촌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아차려 행동할 까닭은 아무래도 없다. 하루아침에 침입자에게 안방을 내주고 거리로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되겠지? 저녁 먹으면서 구슬려 볼 테니까. 동희는 한숨을 푹 쏟아놓으면서 이렇게 옆에 내를 달래보았다. 정말 당신 책임져. 정말 아이 속상해. 옆에 내는 쫑알거리면서 부엌으로 기어들어갔다. 지지고 볶고 전 부쳐서 네 식구가, 하지만
어설프게 상머리에 앉았다. 하지만 노인네는 저녁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인네의 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한마디가 불쑥 튀어나왔다. 우리 내일 새벽에 내려갈란다. 놀란 것은 부부였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일 간다. 우리 집이 많이 불편해요. 아내가 몰래 허벅지를 꼬집었으나 동의는 이런투로 내뱉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노인네의 입에서 한마디가 불쑥 기어나왔다. 난 이 집이 싫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할 거 한 푼어치도 없다. 얼른 저녁이나 드세요. 난 못 묵어. 화가 많이 나셨군요. 넌 정말 나쁜 놈이다. 넌 절대 사람 구실을 못할 놈이여. 넌 버린 자식이다. 노인네는 부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먼산 바라기 하듯 천장 한모퉁이를 바라보고 앉아서 이쪽으로 고개조차 돌릴 생각이 아닌 모양이었다. 동희는 잠시 거북한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던 노인네가 말끝마다 대답도 아니한 채 뭔가 마음속에 맺힌 말을 줄줄이 내뱉고 있는 것에 놀랐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손위 동서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다시 어제 저녁 모양으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분명 손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뭘 일러바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니 괜히 괘씸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말씀을 하세요. 너 장가 간지몇 년째냐? 5년이요. 옛기 이못난 놈. 어느 틈엔가 노인네는 아들의 한쪽 따귀를 철썩하고 올려붙였다. 이 창경원 원숭이보다 못한 놈. 이놈아, 짐승인 원숭이도 내지르는 새끼를. 그래, 장가 간지 5년이나 되는 놈이 아직 자식 새끼 하나 없냐? 어머니, 우린 가족 계획 중입니다. 이놈아, 가족 계획이 네 애비냐? 애미냐? 너는 창경원에도 못 가 있을 놈이다. 노인네가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혼자 벌떡 일어났다. 구경도 싫다던 노인네가 창경원 원숭이가 새끼 낳은 것은 또 언제 눈여겨보았을까? 노인네가 다시 말했다. 예끼, 그놈의 서울 구경 실컷 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인사치레로 보낸 편지에서 서울에 한번 오시라는 말을 믿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는 어머니와 형수. 올라오면서도 기차 안에서 고생고생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도 딱히 구경이랄 건 뭐 별거 없었죠. 옛날엔 지방에서 서울로 구경을 오면 반드시 구경을 해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우선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이죠. 그리고 남산타워, 또 명동과 서울 시내의 유명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하긴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를 방문하면 우선 가는 곳이 이런 것들이죠. 생각해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서울 사는 둘째 부부. 언제나 시골로 다시 돌아가시려나 더 오래 계시면 안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작은 아들 내외. 이 사람들 혼 좀 나야겠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좀 더 잘 해드려서 즐겁게 노시다 가시게 하면 안 되었을까요?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도 똑같은지. 제가 읽다가 화가 났는데 이건 소설이야. 소설이니까 이런 걸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다독 거리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 형수는 서울에 와서 본 게 창경원의 동물들 뿐이네요. 특히 원숭이요. 형수는 뒷집 아기도 받아주고 활약이 대단했죠. 또 어머니 눈엔 자식들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창경원의 원숭이들을 빗대서 아들을 혼내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 효호를 하는 것이 좋은 옷 해드리고 맛난 거 드시게 하는 것보다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설에선 그런 것 같네요. 재밌는 작품이었죠. 저도 읽으면서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작가의 서울 구경을 읽어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